자, 그 다음에 그세 번째 시간인데, 그죠? 세 번째 시간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재, 368페이지,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 한번 해보는데, 자, 여러분, 다음 갑이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 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철거해야 되는 것, 즉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 법정상권이 성립하면은 철거를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하면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 이거하고 똑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합니다.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지? 철거를 거절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요런 거.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 독해가 안 돼서 못 푸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게 민법은 국어가 돼야 되고 국어가 안 되면 민법은 굉장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즉 철거해야 되는 거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 후 갑이 건물을 축초한 경우, 이거는 일괄 경매 유형이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축초하니까 일괄 경매 유형이고,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면은 건물은 뭐합니까? 즉거래 일괄 경매하든지, 안 가면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뭐 철거, 그죠? 그래서 맞는 것,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것, 철거해야 되는 것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2번. 을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자, 갑니다. 중, 끊고,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자,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됨. 자,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갑이 경락받고 완납한 경우 하면은 경락인은 법정지상권 366조, 그죠? 갑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역시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을이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이거는 305조 법정지상권. 자, 2번은 366조, 3번은 305조. 자, 4번은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자, 동일 소유 중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하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이건 관습상의 법정상권. 을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역시 관습상의 법정상권. 다시 합니다. 2번은 366조 법정상권, 3번은 305조 법정상권, 4번, 5번은 관습상의 법정상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2번으로 갑니다. 법정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저당권 목적물인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자, 여러분, 305조와 366조는 가인규정입니다. 그래서 305조와 360, 자,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실행으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인데, 305조와 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고 건물 철거한다는 특약하면은 무효. 근데 전세권 저당권 빼고 그 이외에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면 간섭상의 법정상권인데, 그런 경우 건물 철거 특약하면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 목적물인 토지의 법정상권 하면 이건 366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배제하는 특약하면은 무효. 되겠습니까? 366조 법정상권 배제하는 특약 1번 위헌무효. 자, 그 다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됐습니까?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자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가 아니고 지상권 이전 등기 받아야 지상권 취득합니다.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자, 그 이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전 등기가 돼야만 지상권 취득합니다. 건물 이전 받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이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법정지상권도
이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1번 틀리고, 아니, 2번, 1번 맞고, 그죠? 자, 1번 맞고, 1번 맞고, 2번 틀리고, 그죠?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수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아니죠? 자, 3번도 틀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되어 매각되고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동일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자, 요거 중요한다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다시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냐 안하냐 하는 걸 판단한다.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이 성립한 것,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자, 법정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으로 경락인은, 자,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아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든 일반지상권이든 지상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전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는 경우 딱 하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그래서 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인은, 됐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는 경락인은 등기하여야가 아니고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요거 예외입니다. 다시 합니다. 5번 중요합니다.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이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전 등기 받아야, 지상권은 이전 등기 받아야 취득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는 건물 소유권도 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등기 없이 경락인이 취득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옳은 거 됐죠? 이번에 옳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으로 되어 있는데 뭐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되어 있는 걸 몇 번으로 고친다? 1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번으로 고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철거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와 지상, 갑은 토지와 지상 건물 중 끊고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 그럼 자, 을은 무슨 지상권 취득합니까? 법정 지상권 취득합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 3번은 여러분 요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3번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도 28회 때 나왔지만, 여러분 그죠? 3번은 뭐를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 요거.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자,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효력.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갑 토지에 갑갑.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을 을이 샀습니다. 을은 법정지상권인자죠. 을은 자기가 계속 건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상권 등기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을이 요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그럼 병에게 처분하려면 몇 개냐면 건물 소유권 이전과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해서 지상권 이전 이렇게 두 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법정지상권자가 을은 자신은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하잖아요. 근데 법정지상권자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처분했단 말이에요. 건물 소유권 이전했다, 병에게. 했을 때 원래 법정지상권에서는 등기는 처분요건인데, 처분요건인데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소유권 이전했을 때 어떻게 되냐, 효력.
됐습니까? 그래서 법정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의 효력은, 자, 여러분, 우리 판례입니다. 이 전부 다 판례인데, 효력은, 판례는, 여러분, 법정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 효력은 그대로 유효다. 왜 유효냐면, 종물이론. 여러분, 소유권, 지상권, 다시 뭐, 소유권, 지상권 두 개 해야 되는데, 이전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한다는 말은 소유권, 지상권인데, 소유권은 주, 지상권은 종, 그럼 종물이론. 주물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럼 이게 권리에도, 그냥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함께, 그럼 소유권 이전, 지상권 두 개 되는데, 소유권, 지상권 어느 게 주된 권리냐면, 소유권.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보고, 그대로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종물이론. 종물이론에서 일단은 지상권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고.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을은 양도인이라고 그러고 요 병을 양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양도인 을은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에서 지상권 이전해줘야 할 뭐 의무가 있는데, 양도인이 안 났으면 이제 양수인이 나서죠. 양수인은 직접 안 됩니다. 왜? 양수인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건물 소유권 이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야 할 뭐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항상 직접 안 되고,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양도인 앞으로 등기해줄 것을 청구한 뒤 다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어쨌든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인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줄 걸 청구한 뒤 양도인에게서 다시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해줄 걸 청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는 요 양수인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다.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았다는 약점, 이전받았다는 뭐, 등기 없이 이전 받았다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말로 이전 받았다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를 청구하면 양수인은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아까 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병이 경락받았다 하면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이전받지만 등기 없이, 그 외에는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이전 등기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여전히 이전 등기 되기 전까지는 양도인이고, 지상물 소유자는 뭐다? 양수인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상물 소유자인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자, 어쨌든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에서는 일종의 유상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됐습니까? 치료는 뭐다? 치료는 유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 법정지상권이 승림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법정지상권 중요 유형 아까지 하고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요거 다섯 가지 하고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에게 매도하고, 369페이지 고 3번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이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자, 그래서 매도하고 건물 철거 약정, 근데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자, 그럼 을은 법정지상권자입니다. 을은 법정지상권인데 을은 다시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병에게 처분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1번 O. 근데 갑은 병에게, 양수인에게 토지 사용료 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 O. 맞습니까? 예, 요거 병.
그 다음에 갑이 토지를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한번 법정지상권은 끝까지 법정지상권,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4번. 갑의 병에 대한 철거 청구 인도는 신의승 원칙상 약정을 잡아가지고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 받았던 약수 철거 청구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의 병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될 수 없다. 오, 맞죠? 자, 5번. 만약 병이 경매로 건물을 소유, 자, 아까 죠 병이 경매로 취득하면은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병이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특별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꼭 기억해 두시고. 자, 5번. 담보적 지상권 하는 거죠. 담보적 지상권은 아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자 이름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걸 이걸 담보적 지상권이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법정지상권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구분지상권 한번 살피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특수지상권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특수지상권 그죠? 특수지상권 해서 분묘기지권 한번 보면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여러분 타인의 또 일반 지상권은 여러분 갑 토지에 을이 빌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지상물을 설치하잖아 그죠? 목적이 근데 이런 타인의 토지에다가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가 여기에가 봉부를 설치한다는 거죠. 요 시신과 뭐다 봉부 이렇게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는데 그러면 건물 대신에 묘를 설치한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특수지상권이다. 그러면 이렇게 타인의 토지에다가 이게 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이런 분묘기지권은 몇 가지에서 승립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동의를 얻어 묘를 설치한 경우와 타인의 토지에 동의 없이 묘를 설치해서 몇 년? 20년 경과, 이건 취득시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 이건 취득시효지만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 하고 이런 경우는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했을 때 됐습니까? 했을 때 요 분묘기지권 인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하는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이 세 가지에서 승립한다 하는 거.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또 관습상의 권리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의 없이 묘 설치해갖고 몇 년? 20년 취득시효하지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기간은 자유롭게 정하고 그러면 이러한 지상권의 최단기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요 정도 하면은 막 분묘기지권은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묘기지권 요 승립 요건 세 가지 승립하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요게 등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 지상권, 특수지상권이라 하지만 지상권 최단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은 뭐죠?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만약에 갑의 토지를 을이 사용한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것, 지상 공간을 다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일정한 공간천만 쓸 수 있는 것, 이걸 구분지상권. 우리 집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거나 우리 집 밑으로 뭐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일정한 천만을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있는 지상이나 지하 일정한 척만을 쓸 수 있는 거, 이걸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해야. 그럼 우리 집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거나 뭐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뭐 한전이라든가 안감 지하철 공사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역시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는데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는데 범위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 범위 플러스 등기한다 하는 거, 토지 등기부 등기하고. 자, 중요한 것은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이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지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은 지상 공간 전부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 지상권자 동의만 있으면 요 병이 다시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만약에 타인의 토지에 이미 다른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런 용의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요 병이 제3자가 다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제3자, 요 제3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가리키겠죠. 그죠? 구분지상권자가 용의권자의 뭐만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서 문제 한번 정리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근데 뭐 분묘기지권은 딱 나올 게 범위,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다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데 용의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 그죠? 359페이지 분묘기지권인데 제사 주제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건 형태로 설치한 이래 현재 2015년, 즉 20년 지났죠. 그럼 자, 요거 아까 그 우리 타인의 토지에 만약에 동의 없이 묘 설치했다. 동의 없이 묘 설치했다. 그죠? 동의 없이 묘 설치했다. 몇 년 지났다? 20년. 치료 지급 의무 없다. 그런 내용이겠죠.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고 봉사, 제사 지내는 걸 봉사라 합니다. 수호와 관리하고 제사를 계속하고 있다. 옳은 거 됐죠. 자, 그래서 을은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은 갑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렇게 분묘 기지 설치하고 하면 취득시효하는데 이 뭐를 취득시효하냐 하면은 토지 사용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특수지상권, 그죠?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토지 사용권만 시효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효 취득한다 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이든 뭐 쌍본이든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4번 정답.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포기 의사는 표시한 경우는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그럼 이렇게 토지 사용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치료 지급 의무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갑은 을에게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뭐 보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지역권 조금 하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70페이지 지역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